Dear Mr. Hain, Mr. Hain 씨에게 our message, 우리의 메시지 to you, 당신에게 보내는 우리의 메시지는 is brief, 간결하지만 important, 중요합니다. 제 중요한 게왜 중요한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Your subscription, 당신의 구독 to Winston Magazine, Winston Magazine을 당신이 구독하고 있는 것이 will end soon,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we haven't heard, 우리는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From you, 당신으로부터 about renewing it, 그것을 갱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좀 단어들이 좋은 게 나왔죠. Subscription 하면 이제 구독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haven't heard 하니까 지금까지 쭉 들은 바가 없다라는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newing it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it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이런 거는 뭐 너무 단순하지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영어는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 명확하게 읽어주는 게좀 좋아요. We sure, 우리는 확신합니다. You want, 네가 원치 않을 것이라고. 놓치는 것을. Even one upcoming issue, 심지어 한 개의 최근 이슈를. 그러니까 심지어 최근의 이슈조차도 놓치는 걸 싫어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want가 나왔는데 원치 않다는 거죠. 마이너스죠. missed 놓치다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두 개가 만나면 영어에서는 강력한 긍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We are sure 했으니까 확신하다. 여기 목적절 이크는 that가 이 정도의 생략이 돼 있다고 판단 내리시면 됩니다. Renew now. 지금 갱신하세요. To make sure. 다음을 확신하기 위해서요. 그 내용이란 the service. 이 서비스가 계속되도록 하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재밌네요. 이더 서비스는 뭡니까? 잡지 구독을 계속하는 거를 뜻하죠. 여기도 이제 재밌게 연결되어 있는데 영어는 리딩할 때 동사가 나오는 패턴대로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Renew가 나왔고 Make sure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계속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You will, 여러분은 get, 얻게 될 것입니다. Continued, 그러니까 지속되어지는 배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Of the excellent stories and news, 아주 탁월한 여러 이야기들과 뉴스를. That make, 이 뉴스 때문에 그 윈스턴 매거진이 the fastest,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잡지가 됩니다. In America, 미국에서는. 아메리카에서는. 여기도 이제 직독직해를 했는데 좀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겠죠. 일단 that은 뭘 봤습니까? that이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the excellent stories and the news를 봤습니다. 그 다음번을 주목해야겠죠. 영어에서는 she make a b 하면 she 때문에 a가 b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보면은 윈스턴 매거진이 목적어이고 그 다음에 the fastest growing 매거진이 목적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여기는 be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 보고 be나 become, 되다로 리딩을 해줬습니다. 할수 있겠지? To make it easy. 쉽게 하기 위해서. 그죠? 쉽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뭘 쉽게 하는 것입니까? 네가 행동하는 것을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게뭘 행동하는 거예요? 구독 재신청하는 거죠? We've sent a reply card. 우리는 보냈던 것입니다. 답장 카드를. For you to complete. 네가 채울. 자, 이 문장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표시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좀 많은 것들이 사용됐죠. It는 뭡니까? 감목적어고요. 집목적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to act now가 집목적어라는 거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reply card 나왔는데 그 for you to complete, 바로 이 to complete이 앞에 나와 있는
reply 카드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To make it 가능하게 하려면, 가능한 쉽게 하려면, 그죠? 가능한 쉽게 하려면, 네가 지금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죠. 가능한 쉽게 하려면, 네가 지금 행동하는 것을, 오케이? 가능한 쉽게 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행동하는 것을 이해됐습니까? 여기 구문 조금 어려우니까 반복적으로 리딩하고 지나가세요. Simply, 그저 단순하게 send back the card, 그 카드를 전송하세요. 다시 today, 오늘. And 그러면 you will continue to receive, 당신은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Your monthly issue, 여러분 당신의 매달 이슈를 받게 될 것입니다. Of 윈스턴 매거진의 이슈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재밌죠? 여기는 어떤 어법이 쓰였습니까? Simply send 해가지고 명령어 send가 나왔네요. and로 연결되니까 명령어 다음에 end는 그러면 뭐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법이 사용됐습니다. Basilica's Thomas Trout.